먼저 세월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는 주인공부터 만나보시죠. 폴 하나의 의지에 자유롭게 공중을 가르는 사람들. 폴 댄스는 전신 근력 운동이라 체력 강하지 않으면 매달려 있는 것조차 힘들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 슬슬 나고자도 생기기 시작하는데요. 하나 둘 떨어지는 와중에도 흐트러짐 하나 없이 끝까지 돌고 있는 이분, 와 대단하네요. 폴댄스를 하다 보면 다리에 멍이 생기는 경우도 다반사. 근데 이게 멍이랑 잘하는 거랑 상관이 있어요? 네, 팔 힘이 좋아야 멍이 안 드는데 근육도 잘 쓰시고 몸도 잘 이용하시고 그래가지고 저희보다 더 젊은 것 같아요, 항상. 너무 지구력이 좋으셔가지고 끝까지 매달려 계세요, 항상.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, 실제 몸 상태는 어떨까요? 몸무게가 줄었나? 대부분 항목이 건강한 가운데 신체 나이가 49세. 이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저 맨 처음 봤을 때 한 40후반에서 50초로 봤었어요. 근데 아직도 사실 전 나이를 모르고 있어가지고. 네, 그냥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. 다 어린 친구들이잖아요. 아. 저 여기서 다 알려주면 안 되는데. 고마워, 폴. 신체 나이 49세의 오늘의 주인공, 폴 댄스 실력을 보면 20대라고 해도 믿겠는데요. 사실은 제가 61이에요. 와, 신체 나이보다 12살이나 많으시네요. 기다려주세요. 아, 얘기 좀. 마스크 쓰고 계셔가지고 저보다 어린 줄 알았어요. 탄탄한 몸매와 근력으로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선미란 씨.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? 처음에 근력이 되게 없으셔서 뭐 팔굽혀펴기라던가 폴에 매달리는 거라던가 되게 힘들어하셨어요. 성실하게 배우시다 보니까 지금은 나이 또래에 비해서도 그렇고 젊은 분들보다도 근력이 월등히 좋은 편이세요. 이제는 플라잉 요가까지 섭렵한 그녀. 그래도 긴장을 놓을 순 없답니다. 아, 진짜 출산하고 나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진짜 배가 나올 줄을 생각을 못했거든요. 근데 배 나오는 거 보니까 건강관리를 미리미리 이렇게 챙겼던 걸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요.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건데 뭐 혈액순환도 잘 되고 유연성도 좋아지고 근력도 생기고 일석삼조겠죠? 너무 좋아요. 어릴 때부터 살찌고 아픈 게 싫어서 열심히 관리해왔다는 선미란 씨. 그런 선미란 씨의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건 중학교 동창들입니다. 야, 근데 너 왜 이렇게 피부가 더 좋아졌는 거야? 그러게, 저번에보다. 나 너 카톡 보면서 맨날 자랑하잖아. 얘가 내 친구라고. 이 보셨냐고. 아니, 멋있다고. 그거 보면 믿질 않아. 맞아요? 친구 맞아요? 이런다니까. 와. 맛있겠다. 와. 너 좋아하는 야채. 과일이다. 와. 나 이거 영화가 와, 좋아하는 진짜 거네. 진짜 편하다. 영화가 좋아하는 거네. 진짜 서로의 편하다. 식성까지 모두 꿰고 있는 친구들. 나이가 들면서 먹는 것도 더 신경 쓰게 됐답니다. 나는 요거. 그냥 아. 예전에는 밥도 반 공기에 채소와 과일만 먹던 선미란 씨. 나이가 들고 운동을 하면서 식단도 바뀌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답니다. 고기 같은 거 이런 거 안 좋아했거든요. 근데 그런 거 되게 챙겨 먹고. 요즘은 잘 먹어요. 운동 잘하고 잘 먹고. 네, 열심히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. 노화에 따른 질병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데요. 우리가 나이가 이제 60이잖아? 혈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약을 먹는데 너는 뭐 먹는 거 없어? 나는 아직 약 먹는 건 없지. 약 먹는 건 없는데. 하나도? 나도
고지혈이랑 조금 있는데 살 빼라 그러더라. 아, 나도 살 빼래. 고기만 조금 더 다운시키면 약 안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. 야, 미란이 대단하다, 야. 약 먹는 거 하나도 없지. 이것이 바로 관리의 힘일까요? 부럽네. 미란이 따라잡게 해볼래? 어우, 좋지. 미란이처럼 우리가 될 수는 없어. 그럼. 하지만 건강한 거 잘 먹고 혈관도 좀 깨끗하게 운동도 좀 잘 해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미란이 따라잡게. 좋아, 좋아, 좋아. 나도 열심히 노력해야겠다. 아, 그래, 좋아. 저는 겉으로 보이는 건강함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속. 이제 병 없이, 병치료 없이 내 몸 안에 오래오래 건강을 지키면서 살고 싶어요.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린 대부분 치열한 전쟁 중입니다. 바로 살과의 전쟁이죠. 나이가 들수록 허리가 더 관리가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. 이제 조금 더 나이 많으신 40대, 50대 분들 보면 이제 뭐 고지혈증 이런 거 걱정하시니까 뭐 혈압이나 이런 거 걱정하시니까 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좀 빨리 빼놔야겠다 이런 생각합니다. 비만의 기준은 허리 둘레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. 남성은 90cm, 여성은 85cm 이상일 때 비만을 의심하는데요. 이때 출렁이는 살보다 더 무서운 불청객이 있답니다. 우리가 흔히 손으로 쉽게 잡히는 살을 내장지방으로 생각하는데 이건 피하지방입니다. 그와는 달리 배꼽 위로 불룩하고 또 탱탱하게 배가 나왔다면 내장지방의 축적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. 내장지방은 피하지방에 비해 지방 대사의 활성이 높기 때문에 내장지방 1kg은 피하지방 5kg이 쌓인 것과 같은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내장지방의 관리는 꼭 필요합니다. 주로 복부에 집중되어 있는 내장 지방.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보다 지방 세포가 크고 주요 장기 사이사이에 쌓이다 보니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은데요. 방치했다가는 더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내장 지방은 염증을 분비하고 그 염증은 혈관과 장기에 녹아들어가 상처를 내며 혈전을 생성하고 대사질환을 유발합니다. 또 이때 생긴 혈전은 전신을 돌면서 혈관을 막게 되는데요. 심장에 생길 경우 심근경색, 뇌에 생길 경우 뇌졸중을 유발하는 것이죠. 그리고 염증 물질이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려 암까지 이어질 위험도 높아질 수 있는 거죠. 복부 비만일 경우 당뇨병 5.3배, 고혈압 2.6배 등 각종 질병의 위험도 높아지는데요. 또 허리 둘레가 10%가 늘면 사망 위험도 1.5배 증가한다는 조사도 있는데요. 특히 거미형 체형이 많은 동양인과 중년 이후의 여성은 특별히 조심해야 한답니다. 중년 이후 급격하게 내장 지방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. 그래서 국내 45세에서 64세 여성 중 61.4%가 복부 비만이라고 하는데요.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급격히 줄면서 신체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.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의 핵심은 살보다는 지방을 쭉 빼내는 것.